또 다소 뭐좀 산만하더라도 워낙 원래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진태 후보고 우리는 이제 김진태 춘천 발전 캠프 멤버들이 왔습니다. 자, 인사. 네. 자, 오늘 아주 특이한 공약 발표인데요. 제가 또이 반려동물 이또 강아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춘천에 이걸 설립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애견 인구, 반려동물 좋아하는 우리 인구가 1,500만, 네, 지금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테마파크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춘천에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이 아이들이 노는 사람만 테마파크에 가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곳이죠.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와서 같이 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이 컸네요, 이게. 예, 같이 좀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또 거기서 교육도 받고 입양까지 할수 있는 입양센터가 있고 또 요새 뜨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설까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한번 나아가서 뭐 애견 호텔까지, 애견 캠핑장까지 하여튼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왠지 이 호반의 도시 춘천하고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뭐한 시간이면 닿는 거리에 이렇게 멋진 이런 테마파크가 생기면 앞으로 이런 또 저 애견 인구 말고도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가 됩니다. 접근성 면에서 아주 최적지다. 우리 춘천이 최적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 떠오르는 반려동물 산업에 우리 춘천이 메카가 한번 될수 있다. 예, 반려동물의 메카를 만드는 게 예, 제가 가진 꿈입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번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꼭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희들도 같이 인사해. 차렷! 경례! 인사. 네.